꽃밤의 꼬리,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곰치꽃 앞에, 더덕 앞에 심어놓은 꽃밤의 꼬리, 무리지어 심어 남았는데, 이제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은 못 속이나 봅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예쁘게 피어있는 꽃밤의 꼬리, 꽃이 이쁘게 피기 시작하여서, 제가 묵주 들고 기도하다가,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은 꽃 피었을 때 인증샷 해놔야지 됩니다. 이제 제법 칠자꽃도 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 색상으로 변하는 칠자꽃인데, 이제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11월 달까지 피어 있을 겁니다. 오늘 잡초 속에 풀 뽑아주는 날입니다. 잡초가요, 야생화도 잡초가 될 수가 있고요, 예쁜 꽃들도 잡초가 될 수가 있답니다. 기생초 꽃이 이제는 많이들 지고 있네요. 하얀 도라지 색상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피어 있다가 오늘 아침에는 활짝 피고 그런답니다. 하얀색 백도라지 꽃도 이쁘지만 보라색 백도라지 꽃도 이쁘답니다. 요거는 보라색 백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제가 오늘 난타 배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지런 떨고 2시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풀 뽑는 작업입니다. 한 바퀴 1시간 돌고 한 바퀴 삥 도는데 심어놓은 도마도가 주렁주렁 열리더니 이제 드디어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도마도가 익기 시작했고요. 우리 집에는 날씨는 오늘 엄청 맑습니다. 요즘 여름 날씨는 더워야지 된다 그래서 한낮에는 뜨겁지만 일은 안 하고 배추도 제법 통에 앉기 시작했네요. 배추김치 담가야지. 그리고 핸드폰에 찰칵 인증샷 3분 영상 오늘도 찍고 도라지꽃 이쁘죠? 제가요 풀 뽑는 자리가요 요런 꽃이 주렁주렁주렁 매달린 곳에 제가 옆에 안 뽑아지면 이렇게 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뽑을 겁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꽃이 옆에 잡초 뽑기 시작하면서 루드베키아 꽃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우리 집 매년 많은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나무 중간중간 사이에 어디선가 선새들이 찍찍찍찍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상무님께 인사하고 이제부터 1시간 풀을 뽑았으니까 다시 또 1시간 풀 뽑고 나의 묵지입니다. 상무님께 저 묵지기도 둘레길 2바퀴 돌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면서 성모님 저 쳐다보세요 찰칵 인증샷 하고 우리 신랑이 이쁘게 풀을 깎아줘가지고 우리 집 둘레길은 이쁘답니다. 3분 영상이 아니라 오늘 4분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꺼 찍으면서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전이랍니다. 지금이 제일 시원할 때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놀고 뜨거울 땐 놀고 그럴 겁니다. 인증샷 오늘도 찍었습니다. 인증샷 끝! 하면서 오늘은 뭐를 찍을 거냐 하면요. 벌써 4분 14초 영상으로 돌아갔고요. 오늘도 플럭스 꽃이로다가 마무리 한남지나 우리 집에 플럭스 꽃이 여기인데요. 예쁘죠? 오늘도 플럭스 꽃으로 마무리. 4분 40초는 우리 집에서 영상 찍으며 놀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을 찰칵. 4분 50초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끝!